세 분의 팝 부모님들 모시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여러분 박수 크게 쳐주세요. 안 되면 함성이라도 질러주세요. 와, 네. 자, 그러면 모자, 원하는 모자. 잘 씌워 주십시오. 아니야, 옆으로 갔어, 옆으로. 어. 그렇지. 네. 그러면은 각자 소개. 한정희 선생님서부터. 아, 저는 사실은 50대 이야기 나누는데 가야 되는데요. 아, 저는 지금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한 딸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늦둥이 아들을 둔 학부모 한정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릉에서 놀이동아리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딸과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정릉 사동 아줌마입니다. 성함은? 정다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릉 사동 살고 있는 윤미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7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통 질문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잘하던 놀이, 제일 좋아했던 놀이 무언가요? 네. 아우, 전 놀 줄 몰랐는데요. 공부만 했는데. 아닌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고요. 옛날에는 진짜 공부를 따로 해야 된다는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만 다니면 됐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노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전에 만화방에 빠져서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인데도 시외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이렇게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에 산 적이 있었는데 거기 경기도에서 서울로 학교를 다니면서 시외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버스차비로 만화가게에서 만화를 다 보고 그 먼 길을 막 밤에 걸어가가지고 집에서 되게 야단맞고 막 이러고 도망다니고 막 이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하는 공기놀이니 뭐 고무줄놀이 이런 거 다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정혜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한 50대, 40대 정도 되는데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만화책 정말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읽었고요. 공기놀이 많이 했고 저희 때는 골목에서 아이들이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골목에서 다방구 놀이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랑 고무줄 놀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다들 추억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만화책 많이 봤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 뭐 그 만화 잡지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보물섬이라는 만화 잡지 많이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인형 오리기 놀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종이 인형. 네, 종이 인형. 네. 그러니까 문방구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파는 거 그걸 이제 잔뜩 사다가 이렇게 예쁘게 오려가지고 같이 동생이랑 같이 놀고 이랬던 거 기억납니다. 아. 정말 저희가 설문조사 했을 때 인형 오리기 놀이 이거는 거의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종이 인형. 네, 종이 인형. 네.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그 지금이야 이제는 그 직접 옷을 만들고 바비 인형이나 이런 데다 옷을 직접 입히고 그거를 갖고 있었던 집은 엄청 부자였었거든요. 그거를 못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종이 인형, 그 옷 갈아 입히는 걸로, 예,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원하면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예, 네, 그려서 입히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상상
20대 상상 안 되죠? 저기 초등학생 상상 안 되죠? 예. 그 우리가 이제는 놀이 그러니까 놀이 추억 조사할 때 제일 많이 쓴 놀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는 제일 많이 나온 설문 중에서 공기? 공기? 공기. 줄러. 고무줄. 아, 그, 고무줄. 미연님. 다방구. 다방구. 물놀이. 물놀이. 네. 아, 10대. 얼음 때? 네, 10대. 그러면은 10대. 10대는 뭐가 나왔을까요? 틱톡. 틱톡. 오케이. 틱톡. 예, 맞아요. 가장 많이. 웹툰 보기. 웹툰 보기. 아. 근데 틱톡이 제일 많았어요. 절대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술래잡기, 숨바꼭질, 얼음땡,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 요 순으로 그 조사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는데 그 술래잡기, 숨바꼭질, 얼음땡,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놀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다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예. 그래서 매우 반갑죠. 그래서 그 이 놀이를 조사하면서 저희가 이제 몰랐었던 사실도 알았는데요. 놀이의 유래에 대해서 그 보면은 최근에 이제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이 노래가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는 것에서 관계한 놀이라고 한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대문놀이 꼬리잡기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쎄쎄쎄 예 쎄쎄쎄 예 찐빠다 짬말 예 그 다음에 비석치기 그 다음에 사방치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것도 일본에서 유래한 노래라고 하는데요. 그 비석치기는 그 조상님의 묘 있잖아요. 그 조상님의 묘에 이렇게 비석을 딱 까는 거잖아요. 그걸 까면은 그 비석은 그 가문의 자랑이기도 하고 어른에 대한 그 예, 조상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건데 그것을 쓸어 넘어뜨린다라고 생각하면서 문화를 이제는 말살하는 이런 놀이에서 이제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는 좀 충격적인 해석이 있는 놀이의 유래를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미안하네. 많으신가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혹시 지금 자녀들과 같이 하고 있는 놀이가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 10살짜리 남자애가 있는데 네. 축구. 네. 아침에 축구. 나가서 해 질 때까지 안 돌아오고. 엄마도 같이 축구해요? 저도 처음에는 했죠. 골키퍼 했어요. 골키퍼요? 네. 지금은? 지금 이제 맞으면 아파요. 축구 좋아하고 네. 자전거 타고 네. 네, 그렇게 그러면 같이 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축구? 저같이 특이한 엄마가 몇 명 있기는 해요. 아. 구장에 나와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엄마 있기는 해요. 그러면 그러나 이제 엄마들끼리 모인 네. 축구단은 없어요? 엄마들끼리 모인 축구단은 없고 저희는 놀이 동아리를 해요. 그래서 네. 엄마들이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전래 놀이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도 제가 초, 중, 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놀이를 해봤는데 망죽기, 땅 따먹기, 팔자놀이 네. 굉장히 고전적인 놀이를 아이들이 좋아해요. 오히려? 네. 아, 우리 미연님은? 아, 저는 지금 아들이 7살이기 때문에 아침 유치원을 다니는데 저한테 이제 하자고 하는 놀이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그 부루마부를 많이 하자고 했어요. 네. 그래서 아들이 부루마부를 펼치면 부들부들. 부루마부. 왜냐하면 부루마부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두 시간 이상. 네, 맞아요. 한 번 시작하면 두 시간을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땅을 저 남편이랑 돼요. 저랑 네. 제가 부루마부를 가지고 오면 다들 그냥 사색이 됩니다. 도불을 사세요. 네. 도불이라는. 아, 도불. 네, 네, 다 있어요. 그것들도. 그게 좀 더 네. 빨리 끝나. 네, 네, 맞아요. 빨리 끝나는 놀이를 위주로 하고 싶은데 네. 우리 아들내미는 아주 오래오래 할 수 있는 놀이를 가지고 와서 하자고 덤비면 아주 그냥. 무섭습니다. 블루마블을 같이 하자고 하려고 하는 윤영이의 마음은 뭘까요? 글쎄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일까요?
지구 정복 아닐까? 부동산에 관심 있어요? 브루멀볼 왜 좋아해요?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브루멀볼 하면 뭐가 제일 재밌어? 돈을 벌어요. 돈이 들어오는 게임이거든요. 아, 게임 자체가 재밌대요.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애는 그냥 게임이, 어른들은 돈을 벌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애는 그냥 재밌다. 엄마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네. 제가 진즉에 공감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저도 우리 애들이랑 보드게임을 좋아해가지고 보드게임이 집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보드게임의 좋은 게 연령과 상관없이 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성인이 돼서도 할 수 있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즐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루마블도 많이 했지만 저희는 또 인생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보드게임에. 근데 인생게임이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대학을 갈 거냐 직업을 선택할 거냐 막 이렇게 선택하고 가다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하나씩 낳고 막 이러면서 월급 받는 거 있고 뭐 그러다가 집을 샀는데 집이 잘못 됐는데 내가 보험을 안 들었으면 손실을 보고 막 진짜 살아가는 진짜 이야기 거의 끝이고 그래서 중간중간 보상으로 카드도 뭐 받았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농가주택으로 은퇴를 할지 대저택으로 가서 은퇴를 할지 선택을 하면서 마지막에 받은 카드를 전부 다 뒤집어서 재산 상태를 보고 그걸로 1, 2등을 겨루는 그런 건데 그걸 저희는 많이 하고 놀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크리스마스 때 같은 때 되면 퍼즐을 하나 사가지고 가족이 같이 모여서 그 퍼즐 맞추기를 해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에 온 가족이 붙어가지고 빨리 멋있다. 완성을 했다가 그게 이제 먼지가 앉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또 다 해체해서 상자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건 이제 자녀들이랑 했었던 건데 온 가족이 같이 하고 싶은 혹시 게임이 있어요? 가족들 전체가 다. 저는 있습니다. 네. 저는 물놀이를 좋아해요. 네, 물총놀이, 수영, 물놀이 하고 싶습니다. 그 한정혜 선생님은 아드님이 레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그 레고를 그 목욕탕 욕조 있죠. 거의 가득 찰 만큼 레고를 기부해 주셔서 사실은 그걸 다 세척해서 작은 도서관에 지금 아이들이 갖고 놀거든요. 선생님이 놀잇감들을 좋은 곳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 한번 이참에 박수 한번. 예. 그 아이들을 위한 레고 저기 그 장난 저기 엄한 딴 거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저분이 이제 레고 하면 또 이제 또 레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예. 그 피규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고 요즘에는 바빠서 못 하고 있지만 그 엑셀로 도트 그 도트로 예, 프로그램 이렇게 예, 캐릭터들 이렇게 그리는 그런 재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거를 그 유튜브로 한번 그 생방송으로 한번 해봐라라고 제가 일단은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제발 좀 그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가족끼리 전체 하고 싶은 거. 저는 저기예요. 최근에 요즘 이 생활하는 주변에 탁구장이 별로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동네마다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 가족은 국민대에 탁구대에 놓여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쉬는 날 그런 데 가서 가족들이 같이 탁구를 했는데 제가 탁구를 잘 못해서 우리 애들 아빠가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조금씩 배우고 그랬었는데 그게 되게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전체 하고 싶은 놀이. 조금 전에 우리 윤영이가 옆에 와서 얘기해주고 갔어요.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봤더니 올림픽 같이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싶대요.
네, 어. 집 안에서도 하고 싶고 집 밖에서도 하고 싶다 그러고 갔는데 네. 아, 실은 이제 그래서 제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정릉사동 공영차고지 이전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해서 그 자리에다가 제일 세우고 싶은 것은 아이들과 같이 또 어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 그걸 설립하는 게 제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일인데 지금 우리 아기가 말한 것처럼 집 안에서는 놀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위에 집에서 시끄럽다, 아래 집도 걱정하고 뭐 여러 가지 걱정하다 보면 아이들 마음대로 놀 수 없는데 그런 이제 좋은 시설 들어오면 그 안에 수영장, 뭐 실내 축구장, 농구장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 종목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기면 주변에서 아이들 다 같이 놀 수 있고 그렇게 될 날을 좀 꿈꾸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지금 그 윤미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한 놀 권리에 관련돼서 이제는 한 예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아이들의 놀 권리하고 나의 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 오늘 여기 지금 바로 앞에 보면서 아, 아이들이 저렇게 찢은 신문지만 가지고도 저렇게 잘 노는구나 하면서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사실은 집에서 하고 놀 수 없잖아요. 먼지 난다, 뭐 이게 뭐냐, 다 쓰레기인데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놀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이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걱정 없이 놀고 치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놀이 동아리하고 놀이 활동한 지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정릉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 평평하게 아이들이 나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저희 아파트에는 그 작은 축구장이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아파트 주민이 비밀번호를 눌러야지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그 언덕배기에 그 축구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온 동네 아이들이 다 와요. 아파트에 안 사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얘네들이 시합을 해서 이기면 너네가 나가. 그래가지고 사는 아이들이 다 쫓겨나고요. 딴 데 사는 아이들이 그 축구장을 다 점령해버려요. 근데 얘네들이 형들이라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조그만 애들은 축구장에서 놀 수가 없어요. 거기 살아도. 너무 슬픈 얘기거든요. 사실은 공유지가 없어요. 안전하고 평평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특히 정릉이나 성북 쪽에는 많이 부족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빈 공간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빈터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제가 여기 나오면서 가장 걱정하고 그 핸드폰을 꺼내서 여러 번 걸쳐서 앱을 확인한 거 뭔지 아시겠죠? 오늘 미세먼지가 어떨까? 그거 아주 여러 번 확인하고 왔는데 미세먼지가 다행히 보통으로 돼서 다행이다 하고 나왔어요. 그것처럼 미세먼지 걱정 때문에 밖에서 놀기도 어렵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도 부족하고 근데 알고 보면 정릉이란 곳은 바로 북한산을 끼고 있고 정릉천이 흐르고 있어서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주민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정릉동 공영차고지 이전 운동 같은 경우도 저희 동네에 있는 그 많은 차고지들이 그냥 뭐 다섯 개, 여섯 개씩 있는 그 차고지들을 좀 정리하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느끼고 그 남는 공간들을 아이들과 어른들과 모든 세대들이 다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일은 서울시와 성북구와 모든 주민들과 다 같이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을 점점 더 여러분들께서 알고 같이 힘을 합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